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타요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으라차차 트럭 특공대 챔프, 으라차, 토토, 토니와 빅. 그 친구들을 절대 빼먹을 수 없지. 챔프와 으라차는 조용한 시골에서 살지만 토토와 토니와 빅은 복잡한 도시에서 살고 있어. 그 친구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맞아, 바로 그거야. 그 친구들은 모두 트럭이라는 거. 챔프는 시골에서 온 트럭이야. 챔프가 상자들을 얼마나 잘 받아내는지 아니? 와, 챔프! 네가 최고야! 챔프와 쿠쿠가 나랑 친구들을 보러 처음 도시에 왔어. 두 친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도 빠졌었잖아. 나 그냥 내려가면 안 될까? 뭐야? 챔프 괜찮아. 아무튼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 으라차도 시골에서 온 트럭이야. 으라차가 도시에 처음 오자마자 문제가 있었어. 으라차에 실려있던 닭들이 모두 탈출해버린 거야. 정말 엉망이었어. 그 닭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마치 전쟁 같았지만 나, 로기가 으라차를 도와서 닭들을 모두 잡았어. 마지막까지 도망가는 닭을 잡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모두가 도와서 결국 닭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어. 토토는 노란색 견인차야. 토토가 아기 봉봉을 처음 만난 곳은 차고지야. 토토는 아기 차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루는 토토의 견인고리가 고장나는 바람에 봉봉이 토토한테 하루 종일 붙어있었어. 잊지 말라니까. 재밌다. 풀어줄게. 잠깐 기다려봐. 이상하다. 큰일이다. 풀리질 않잖아. 어우, 가엾은 토토. 이 친구는 토니.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이야. 토니는 항상 상자들을 배달하느라 정말 바쁘지. 토니는 트럭에 정말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빅은 정말 큰 컨테이너 트럭이야. 정말 커. 배달하고 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빅이 꼼짝없이 도로에 갇히고 말았지.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빅은 움직일 수도 없었어. 정말 도로가 꽉 막혔었지. 그런데 토니의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된 거야. 너희가 경적 소리로 시선을 끌어주면 내가 다른 차들에게 얘기할게. 알았어, 토니. 좋아. 하나, 둘, 셋!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잠깐만 좀 멈춰서서 노래 불러요! 세! 교통규칙! 교통규칙! 다 같이 안전수칙! 안전수칙! 예! 와우, 토니야! 너는 정말 랩을 잘해! 빅만큼은 아니지만 모두 트럭이지만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게 정말 멋지지 않니?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럭은 누구야? 행복을 배달해요. 배달,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배달, 배달이 왔어요. 어서 나와 가져가세요. 친구가 기다리던 축구공도, 누나가 기다리던 가방도, 할머니가 기다리던 도루미도 모두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랄랄랄라. 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배달부. 랄랄랄라. 따뜻한 마음 전하는 나는 행복 배달부.
저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정 봤지? 이번엔 네가 해볼래? 내가? 하지만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배달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배달 배달이 왔어요. 어서 나와 가져가세요. 삼촌이 기다리던 컴퓨터도, 아빠가 기다리던 넥타이도, 엄마가 기다리던 화장품도 모두 완전하게 도착했어요. 랄라랄라 나는 나를도 기쁨을 전해주. 배달 네. 랄라랄라 따뜻한 마음 전하는 나는 행복 배달부. 토니! 유라차! 얘들아! 너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글쎄 그런 게 있어.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차가운 보라가 휘날려도 모두 모두 안전하게 배달해요. 어디든지 문제 없이 달려갑니다. 랄랄라 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배달부. 랄랄랄라 따뜻한 마음 전하는 나는 행복 배달부. 기쁨을 전하는 믿어줘. 활기찬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 모였어요. 자, 그럼 모두들 왔나 볼까요? 타요. 네. 로기. 네. 으라차. 어? 으라차? 으라차는 아직 안 왔는데요. 웬일이지? 저 여기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오는 길에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네. 잘 가. 내일도 오늘 어디까지? 으라차. 타요. 아침엔 왜 그렇게 늦었어? 말도 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랄 일? 그게 말이야. 아침 일찍 학교에 오고 있는데 날씨 좋다. 저게 뭐야?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물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야. 차가워. 그리고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어. 그래서 학교에 늦은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놀랍겠다. 그런데 물줄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으라차? 혹시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라고! 좀 이상한데? 혹시 이랬던 거 아니야?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지. 으라차는 학교에 오는 길에 웅덩이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물장난을 하다가 지각을 한 거라고. 내 말이 맞지? 아니야! 여기 으라차가 아니라잖아. 하지만 물줄기라니 말이 안 되는 걸. 그래도 그렇게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미안해. 아니야. 으라차, 내일 아침에 같이 학교에 올까? 좋은 생각이야. 또 지각하면 안 되잖아. 그럴까? 고마워. 뭘? 그럼 내일 충전소 앞에서 만나자. 좋아.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이 으라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으라차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다 우리 모두 지각하겠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되겠어. 나 먼저 갈래. 로기! 정말 가버렸네. 진짜 이러다 우리까지 지각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오겠지. 그래. 결국 으라차를 기다리던 꼬마 버스들은 지각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한꺼번에 지각을 하다니. 죄송해요. 그러고 보니 으라차도 아직 안 왔네? 어?
늦어서 죄송해요. 으라차, 오늘은 늦지 않기로 했잖니. 그게 뭐야, 이제야 나타나고. 너무해. 다들 내 말 안 듣더니. 아침엔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기다렸다고. 미안해, 빨리 오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어. 엄청난 일? 또? 그러니까 오늘은 터널을 지나서 학교에 오고 있었어. 오늘은 절대 지각 안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터널 앞을 가로막고 있지. 뭐야, 코끼리잖아. 제발 지나가게 해줘.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또 늦은 거야. 말도 안 돼. 코끼리는 동물 안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코끼리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에이, 괜히 늦은 게 미안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저기 우주선이다! 와? 우주선?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으라차, 우릴 놀리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우주선이었다고! 약속 안 지켜서 지각까지 했는데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너무하잖아! 타요! 같이 가! 얘들아! 에이, 진짜 거짓말 아닌데...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봤다고! 그래, 그럼 우리 내일도 같이 학교에 올까? 그래, 내일은 꼭 일찍 올게! 꼬마 버스 타요! 그날 오후, 꼬마 버스들은 로기에게 으라차 얘기를 들려줬어요. 터널에 코끼리가 나타났다더니 갑자기 또 우주선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 있지. 그러게, 이 똑똑한 로기님 말을 들었어야지. 난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맞아, 코끼리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 아,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오늘은 절대 안 늦으려고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이 덜 깬 거지. 졸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여기는 동물원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런데 보니까 동물들도 보고 재밌거든. 그래서 실컷 놀다가 지각을 한 게 분명해. 어때, 내 추리 실력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방향도 완전 반대인걸. 어쨌든 으라차 때문에 지각을 한 건 맞잖아. 그건 그래. 너무 그러지들 마. 으라차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럼 정말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그래, 이번엔 으라차가 좀 심한 것 같아.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다니야, 왜 그쪽으로 가? 으라차랑 만나기로 했거든. 뭐? 설마 아직도 으라차 말을 믿는 거야? 그러다 또 지각하면 어쩌려고. 오늘은 꼭 일찍 올 거야. 그럼 이따 만나.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라도 빨리 가자. 그래. 다들 으라차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니 큰일이네. 오늘은 으라차가 꼭 와야 할 텐데. 저기 있다. 역시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으라차! 가냐! 이게 뭐야! 으라차! 피해! 안 돼! 으라차! 나 좀 꺼내줘! 어떡하지? 일단 친구들을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으라차가 늦지 않고 올까? 보나마나 또 늦을 거야. 잠깐만! 얘들아, 큰일 났어. 으라차가 말한 우주선이 정말 나타났어. 뭐? 우주선이? 우주선이 어딨다고 그래. 정말이라니까. 그 우주선이 으라차를 덮쳤다고.
그게 말이 돼? 으라차랑 같이 다니더니 간이 너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진짜야. 빨리 가서 도와줘야 해. 간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지 말고 같이 학교에 가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너희들 진짜 너무해! 어? 간이야! 갑자기 왜 저러지? 간이가 화내는 건 처음 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탈출했던 코끼리가 무사히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끼리 탈출 소동으로 한때 터널 주변이 막히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뭐야? 정말 코끼리가 터널에?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럼 간이가 말한 우주선도? 얼른 으라차한테 가보자. 간이야! 으라차! 저기 있다! 어떡해? 간이야! 나 좀 도와줘! 으라차,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꺼내줘, 제발! 살았다! 으라차!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요! 그나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루키, 저 우주선은 대체 뭐예요? 멀리서도 광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늘에 띄우는 풍선이야. 그런데 바람이 빠져서 떨어졌나 봐.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놀랐어. 그렇구나. 으라차, 그동안 네 말을 못 믿었던 거 미안해. 정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괜찮아. 나 같아도 못 믿었을 거야.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잠깐! 아직 한 가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어. 뭐? 하늘에서 꽂힌 물줄기 말이야. 그건 거짓말 맞지? 나차! 수화전이 또 말썽네. 그러게, 엊그제도 물줄기 때문에 도로가 물바다가 되더니. 그런 거였구나. 이젠 내 말을 믿어줄 거지? 그래, 믿어. 이젠 정말 믿는다고. 로기, 괜찮아? 가끔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죠. 놀이터가 생겼어요. 늦은 밤 타요와 로기가 실내잡기를 하고 있네요. 내 잡아봐라.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타요, 로기. 내가 차고지에서 술래잡기 하면 위험하다고 했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앞으로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절대 안 돼. 하나 누나도 참. 여기 아니면 술래잡기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어디 우리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없을까? 다음 날 운행을 마친 타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운행이 빨리 끝났네. 그럼 뭐해? 이제 술래잡기도 못하는데. 맞다. 공사 중인가 봐. 쟤는 뭐 하는 거지? 얘, 거기서 뭐 하니? 바퀴가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뭐? 우리가 도와주자. 됐다! 얘들아 고마워.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거야? 공사가 끝나서 청소하러 왔는데 아직 바닥이 덜 말랐더라고. 그런 줄도 모르고 청소하다가 바퀴가 빠져버렸어. 그랬구나. 너희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어. 난 청소차 러비라고 해. 러비? 난 다요야. 내 이름은 로기.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그나저나 이쪽 길로는 못 가는 거지?
응, 바닥도 덜 말랐고 나도 청소를 해야 하거든. 괜찮아, 돌아가면 되지 뭐. 그럼 우린 갈게. 고마워, 타요, 럭키. 이쪽 길로는 처음 와보는데. 원래 다니던 길은 공사 중이니까 할 수 없잖아. 어? 저건 뭐지? 글쎄? 궁금한데? 한번 가보자! 여긴 뭐 하는 곳이지? 글쎄. 어? 이거 열리는데? 로기! 그렇게 막 들어가면 어떡해! 괜찮아, 뭐 어때? 우와, 넓다! 근데 뭔가 좀 으스스한데? 처음 보는 건물이야. 우와! 주차장으로 쓰였던 건물 같은데? 어? 이건 뭐지? 로기! 로기! 괜찮아! 진짜 멋지다! 재밌다! 뭐야, 로기! 타요, 이거 진짜 재밌어! 게다가 숨기 좋은 것도 엄청 많아! 우와,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놀자 갈까? 그래! 그럼 뭐하고 놀지? 그야 당연히 술래 잡지! 로기! 가져봐! 어? 이건 저기서 나는 소린가? 여긴 오래돼서 아무도 안 올 텐데. 어? 나 잡아봐! 다요, 너! 다요와 로기잖아? 야호! 내가 잡힐 줄 알아? 그런데 저기서 놀면 많이 더러워질 텐데. 거기서! 그래도 뭐 저렇게 재밌어 하는데. 아무도 없지? 너희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다 온 거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시투 하나누나. 어? 그런데 너희들 얼굴에 뭐가 묻은 거야? 타이어도 온통 먼지투성이잖아. 어딜 갔다 왔길래 이렇게 된 거니? 그게요. 저 옆에 낡은 주차장에서 놀았는데. 놀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긴 오래전에 문 닫은 주차장이잖아. 그렇게 지저분하고 위험한 데서 놀면 어떡해. 죄송해요. 너희 다신 그 주차장에 가지 말도록 해. 알겠지? 네? 그건... 너희들 네.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하나와 C2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 무거우니까 한 개씩 들고 와.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나야, 괜찮아? 나 괜찮아. 이를 어쩌지? 어쩐지 무리한다 싶더니. 이런. 로비. 청소 끝. 고마워, 러비. 그런데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아, 어제 꼬마 버스들을 정비해 주느라 세제랑 오일들을 다 써버렸거든. 저 많은 거려? 응, 낡은 주차장에서 놀다 왔는데 엄청 더러워져서 왔더라고. 아, 거기서! 타이랑 모기 얘긴가 봐. 그래서 그 지저분한 주차장엔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어. 저 정말요? 둘이 엄청 재밌게 놀고 있던데 많이 실망했겠는걸. 그래! 어? 하나 누나, C2!
저 먼저 가볼게요. 어, 그래. 그래, 내가 여길 깨끗이 청소해서 다요랑 로기가 다시 놀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좋아. 야호! 러비는 타요와 로기를 위해 열심히 주차장을 청소했어요. 아휴, 차고지도 주차장도 안 되면 대체 어디서 놀라는 거야? 타요아! 왜 그래, 로기? 무슨 일 있어? 그때 그 주차장이 깨끗해졌어. 뭐? 이것 봐. 아니. 우와! 정말 근사하다. 하나 더. 안녕하세요. 아, 러비야, 안녕. 정비 좀 받고 싶어서요.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와. 네. 우와, 엄청 지저분해졌네. 그냥 청소 좀 하다 보니. 뭐? 대체 어딜 청소하고 왔길래 이렇게 된 거야? 아, 별거 아니에요. 아, 정비 다 끝났어, 러비. 고마워요, 하나 누나. 하나 누나! 그때 갔던 그 주차장이 깨끗해졌어요. 먼지 하나 없이 말끔히 청소돼 있었어요. 정말? 하나 누나,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우리 거기서 놀아도 되죠? 앞으로는 조심해서 놀게요. 네, 하나 누나. 하루 만에 주차장이 깨끗해졌다고? 어? 러비도 와 있었네. 러비,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정비 좀 받느라고. 이제 알겠다. 러비. 네? 혹시 주차장을 청소한 게 너 아니니? 그게... 러비, 정말 네가 청소한 거야? 너 혼자서 거길 다? 어쩐지. 그런데 갑자기 거긴 왜 청소한 거니? 그게 타요랑 로기가 노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놀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로비야! 그랬구나. 좋아, 모두들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노는 걸 허락해 줄게. 정말요? 단, 조심해서 놀아야 한다. 네, 놀라자. 로비,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너희도 날 도와줬잖아. 러비야, 그럼 우리 같이 주차장에 놀러 가지 않을래?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가자. 저렇게 좋을까? 청소차 러비 덕분에 꼬마 버스들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네요. 고마워요, 러비. 인정받고 싶은 크리스. 활기찬 오후, 중장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좋았어, 버거. 얘들아,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그래, 좋아. 다들 수고 많았어. 아휴, 모두 먼지투성이가 됐잖아. 역시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제일 더러운걸? 아, 무슨 소리야. 여기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른 세차하러 가자. 아, 개운하다. 열심히 일한 뒤에 씻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왜 그래, 크리스? 무슨 일이야? 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도로가 파였잖아. 이대로 두면 위험할 텐데. 우리가 메워주면 어떨까? 좋아.
잘 메워졌는걸? 이제 걱정 없겠어. 크리스, 제법인데? 그런데 크리스는 또 더러워졌네. 어쩔 수 없지. 얼른 가서 다시 씻고 올게. 좋은 일도 하고 정말 뿌듯한걸. 분명 다들 고마워할 거야. 이게 뭐야? 미안해. 이봐요. 어? 방금 세차하고 왔는데 조심하라고요. 아, 뭐가 저렇게 묻은 거야? 세차도 안 하나 봐. 멀리 떨어져서 가야겠어. 다들 너무해. 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정말 고마워. 프랭크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프랭크는 정말 멋지다니까. 맞아요. 최고예요. 프랭크! 프랭크! 난 그저 내일을 했을 뿐인걸. 크리스, 안녕하세요. 안녕. 도착했습니다. 고맙다, 타요. 네 덕분에 제 시간에 올 수 있었어. 맞아. 매일 태워줘서 정말 고마워. 버려. 언제든 맡겨만 주세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해 주잖아. 다들 인정받으면서 일하는데 난 이게 뭐야. 다음 날 중장비들이 다시 모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 크리스, 큰일 날 뻔했잖아. 잘 보고 다녀야지. 미안. 크리스, 여기 시멘트 좀 부어줄래? 알았어. 나도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크리스! 대체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우리 일은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스? 아, 일이 얼마나 멋진데 그래? 하지만 저기 얘들아. 무슨 일이세요? 난 시청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시청이라고? 혹시 우리를 칭찬해 주러 온 건가? 다른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말이야.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네?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날린다고 불만이 많던데 좀 더 주의해 달라고. 그렇구나. 몰랐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요. 뭐야, 칭찬이 아니잖아. 그럼 좀 부탁할게. 먼지. 자, 다들 들었지? 이제 조심하자고. 그래.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해? 아니, 사람들이 불편하다니까.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불평만 하고.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야, 크리스. 왜 저러지? 이제부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거야. 그런데 뭐가 좋을까? 아하! 바로 그거야! 꼬마 버스 타요! 그래서 말인데... 크리스는 공사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어요. 뭐? 소방차가 되고 싶다고? 응! 소방차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크리스...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걱정 마! 물을 담을 수 있는 통도 있다고! 괜찮을까? 저기 있는 드럼통이 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뿜어봐. 문제 없지!
크리스, 그런 물줄기로는 불을 끌 수 없을 것 같아. 잘할 수 있는데. 크리스가 이번에는 배달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배달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손님들에게 늦지 않게 배달해야 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이렇게 보여도 얼마나 잽싸다고. 어? 저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야! 좋았어. 이번엔 반드시 잘 해내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배달 왔습니다. 어? 너도 배달하는 거니? 네, 금방 꺼내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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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다 찌그러졌잖아. 죄송해요. 크리스, 그런 커다란 몸집으론 경찰차가 될 수 없어. 그 통엔 손님을 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헬기가 되고 싶다니. 크리스, 넌 날지도 못하잖아. 저런. 결국 크리스는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야, 친구들이 보고 싶다. 다들 일은 끝마쳤겠지.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안 가고 뭐 하는 거지? 이제 여기에 시멘트만 보면 끝나는데. 크리스가 없어서 어떡하지? 뭐가 걱정이야? 내가 부으면 되는데. 잘 보라고. 어쩌지? 그러게. 내가 없어서 다들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아니야. 저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도 몰라주는 걸. 나도 멋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응? 여기는. 크리스, 여기 시멘트 좀 부어줘. 알았어. 자, 조심조심. 첫 공사라서 조금 떨린다, 그치? 그러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 집을 완성하면 얼마나 뿌듯할까? 맞아, 정말 멋질 거야. 친구들이랑 처음 만든 집이구나. 아유, 빨리. 어? 아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어? 어? 크리스? 크리스, 너 맞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응, 그럼.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 이 친구는 크리스야. 우리 집을 멋지게 지어줬단다. 우와, 우리 집을요? 그럼. 우와, 대단하다, 크리스. 아이, 뭘. 크리스, 정말 반가워. 항상 고맙단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 응? 나한테? 왜? 너희들이 멋진 집을 지어준 덕분에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 우리 덕분에?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지어줬잖아. 이곳에서 이렇게 예쁜 딸도 생겼는걸. 고마워, 크리스. 우와, 내가 하는 일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크리스는 드디어 자기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정말 걱정이야. 얼른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크리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크리스!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이래서 공사를 제때 끝낼 수 있겠냐고. 뭐? 일 못하겠다면서 나간 게 누군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멋진 일을 두고 그럴 리가 없잖아. 크리스, 너 정말. 그럼 남은 일을 마저 끝내볼까? 좋아. 크리스가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크리스와 친구들은 행복을 주는 멋진 중장비랍니다.